이것도 정글러로 가는 건가요? 와, 야 상대가 CC가 많으니까 예, 뭐 그럴싸하긴 합니다. 예, 상대가 박살내 보겠다. 이거는 같이 밸류를 챙기는 픽이네요. 이거는 아리바이를 좀 믿는 거죠. 한타가 들어갔을 때 아리바이가 충분히 트위치에게 딜로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일단 본인이 능동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라인에 악영향을 펼치기 좋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탱 서포트 카운터 치고 CC를 카운터 치는 건 맞는데 전 맵에 모르가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가나의 위치가 걸리기 시작하고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하고 플레이가 뻔해지면 모르가나 오는 반대편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런 플레이 모르가나가 많이 취약하거든요. 앞라인도 불안정하겠지만 이게 CC가 전반적으로 그럼 이게 와우! 때려놓으면 되는 거지. 이게 조합의 근건가요? 밀고 있고 주도권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미드에서는 초비가 이렇게 피너까지 장풍 준비 중. 네. 그래서 원래 병 너머에서 쓰는 피 거의 없어요. 반피 피너 발진병 잘하네. 도착하다. 와 진짜 이거 초비가 아니 라인전에서 벌써 끝냈어요 게임을. 네, 그냥 초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도 라스칼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거든요. KT 네. 전원 3대3 KT가 근데 인원이 많아요. KT 네. 시간만큼이면 아직 아직 한번 밀었고 초비 네, 인원이 많아요. KT 초비 잡아. 네, 따라가서 마무리할 수 있는 초비 또 에이밍이 네. 에이 누구 잡았죠? 캐 상대는 바텀이 네. 안 왔거든요. 맞죠? 그렇죠.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KT도 뭉쳤었단 얘기는 턴을 썼었단 얘기고 예. 그러니까 젠지도 모여가지고 치는 거거든요. 예. 뭐 병력들이 상대편도 한번 쳐다보는데 예. 아, 그래서 룰러 예. 멀어요. 이게 카이 타이밍이 돼서 먹고 빠져버리면 여기 KT가 온 것도 되게 기분 나쁘게 돼버리죠. 풀면서 또 라인전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바이 그렇죠. 바이 와요. 네. 그러니까 딜교 지금 네. 거는 건데 맞췄고 바이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데 솔직한데 라스카 코즈가 온다. 여차하면 코즈가 마무리해 줄 거다. 이거 약간 구한 하자 같은데 소모전 하는 것 같아요. 예. 바이가 바이 바이가 여기 아니고 정지명 보이러 상대편 아까 이제 넘어가면 야 KT 저 3대1 떴고요. 풀어 나갑니다 게임을. 네, 누구부터 잡아야 되느냐.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예. 수공벌을 훨씬 더 대기하고 있다. 라스카리 맞췄고요. 공개가 또 내려. 와 이게 한 와 이거 킬이 됐죠. 라스칼. 라스칼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영향력 행사를 계속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앵무새처럼 뭔가 예. 반복이 되는 거죠. 코즈가 한번 막 와 찌야. 코즈 계속 때리기, 계속 때리기, 가지 마라. 네. 있어요. 가마도 네. 있고. 아이야. 야, 진짜. 소모값이 상당하죠. 네, 이렇게 미드. 먹는 게 맞는 건가? 탑. 먹긴 먹어야 되니까. 네. 안 먹을 순 없으니 그럼 빅내 한번 끊는 게 더. 아니야. 근데 약간 빼놨어요. 네. 약간 빼놨거든요. 빼놨거든요. 아, 이거 연계되면서 잡았다. 어디가 여기? 예, 만들어 줬고요. KT가 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는데 안 되는데 라스카리 막거든요. 그나마 세드니까. 네. 세드니까. 밀고 잡았으니까 밀 타워를 없애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뒤로 역주행. 예, 그냥 세준 아, 도망가겠죠? 이렇게 드리블하면은 시간도 벌리고 그러니까 저런 벽 너머에서 속박을 맞으면 그게 대박인 건데 사실 모르가나 속박이 막기만 하면 사기 스킬이거든요. 그렇죠. 안 맞아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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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KT도 계속 밀어붙이죠. 야, 도란이 밀어붙 뒤로 뒤로 가 있어. 그러면 도란은 오르가나 쿡박 쿡박. 와, 와, 야. 이게 다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여기가. 상대 뭐 4명씩 뭉쳐다니고 있고요. 라스칼만 아래쪽이에요. 근데 이게 아즈르가 지금 집 누르는 거 봐서는 싸울 생각 같아요. 이걸 뽑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말씀처럼. 아즈르가 코어템을 뽑아오면서 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예. 그러니까 KDA는 안 좋아도 아이템이 나올 만큼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5대5를 하는 게 맞는 조합이에요. 메코 프로이 예. 어렵기 때문에 뭉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메가 직전. 근데 이게 문제가 세주환이가 좀 큰 부담이거든요. 자, 비나는 뒤쪽 대기 중입니다. KT는 먼저 치면서 상대 끌어들일 생각 같은데 예, 살살 또 도란의 분노 유발도 좀 시키는 게 좋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젠지도 근거는 있어요, 충분히. 네. 자, 도란의 탁구 현재 화나요. 아, 이제나! 자, 그럼 싸워야죠! 싸워야죠! 방이 들어갔어요. 앞장! 나이스! 네. 대단한! 여태 매우 연계되면서 바로 이게 오히려 나라가 버텨요. 커즈가 버텨요. 네. 근데 경계 커즈도 일단은 커즈가 잡히는데 체력이 좀 애매해요, 다들. 유미의 유지력 모르가 나와가지고
그럼 남은 세 명이 할 수 있나요? 체력이 좀 애매하거든요. 3대 4 대결이긴 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됐고요. 트위치. 그리고 모르가 나가면 눌러.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상호 날렸거든요. 트위치 궁 들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상호에서 있다가 제대로 날렸고. 예. 정화했어요. 이거 끌고 앞으로 들어가면서 눌러. 그러면 또 견적이 벗어났어요. 네. 대주가 버티자. 리안드리. 계속 오고 있거든요. 네, 트위치 스펠 없는 거 들어보나요? 예. 나스카리. 그리고 도란도. 근데 스킬이 맞는데? 트위치가 예. 스킬을 뒤집어 쓰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 땅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로가 전혀 잡혀. 근데 이게 실드를 실드로 남기고 있었어요. 반격. 파라. 와, 이거 겐지가 밀고 나갑니다. 예, 여기다 라이프를 그냥 갖다가 봐야 되는데. 와, 이거 죽은 피넛이 산 커즈를 잡았어요. 야, 왕아야 너무 힐은 너무 좋았다. 인정. 야, 좋다. 그러니까 자세가 잘 된 거예요, 자세. 네. 그리고 다시 삼았어요. 안은 근데 트위치. 눌러. 와, 잡았어요. 그 빼야죠. 아니, 케이티. 비자. 솔직히 이거 내주고 뭐 드래곤까지 어떻게 붙들고 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타이머를 보면서 계속 양쪽 움직임을 지켜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체력이 역시 막힌 많습니다. 아리 현금이요. 도란 잡았습니다. 이거 예측해야 됐죠. 그리고 도란이 마음 같아서 드리블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못 크기도 했고 약간 상대를 오히려 급하게 만들고 억지 이니시를 유도할 수 있는 근데 거기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내가 빨렸어요. 이거 대신 맞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교환은 됐고 득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이거 수호천사가 빠졌습니다.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온다고요. 드래곤 영혼을 네, 드래곤 영혼 주면 안 되니까 이쪽 포지션 잡고 있고요. 제 네. 앞쪽으로 네, 룰러 대기죠. 보면 룰러가 근데 이거 스위치 군바전데요? 킨 건데요? 스위치 군바 이거 어때요? 킨 거예요? 근데 그럼 빨리 지금 쏘고 싶어요. 이거 젠지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쏘고 싶어요? 트위치 매우 좋았고 네, 그때 정확하게 나오면서 대단한 이후에 트위치가 지금 에이밍 자, 살릴 수 있나요? 젠지가 이거 어떻게 이겼죠? 그렇죠! 아니 젠지가 이거를 어떻게 예 우리도 좀 먹어보자. 용삼삼의 바론을 야 드래곤 3대3 바론 나눠먹고 이거 경기 예 이거 분위기가 묘해지는 완전 패하거든요. 에임 20초 아웃입니다. 금방 그 때리네요 바론. 너희들 턴 주지 않는다. 미니를 끼고 들어가면서 끝낼 생각입니다. 예 한번 해보 예 트위치를 물긴 물었는데 모두 받아가지고 땅둥이 깨져요. 땅둥이 금방 깨져요. 이거 거의 트위치가 이러면 라켈 이제 도가요. 이제 세수도 도가요. 와, 이거 이동 요새예요. 트위치 그렇죠. 유미 모르가나. 그렇습니다. 이거 파워그래프가 완전 뒤집어. 네, 지금 젠지 움직이는 성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물어야 되는데 네. 물면 모르가나가 네. 트위치 빠져나가네요. 와, 결국 눌러 트위치 엔딩. 어이거 네, 젠지가 그 흐름을 딱 끊는 플레이가 아주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야 룰러 예.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중간에 경기 승패에 따라서 뱀픽은 언제나 재해석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에 젠지가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오는 구도가 되면은 KT가 물 수밖에 없거든요.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는 이동 포탑에다가 옆에 모르가나가 그냥 계속 쉴드 준비하고 있으니까 물 사람이 없어요 KT가. 바이 들어와. 불씨 있어. 나 불씨 있어. 줄게. 바이 들어왔고 일단 보자. 야, 펜다. 야, 펜다. 아, 여기 있어. 나이스! 제가 너무 잘했다, 형아. 2022 LCK 서머 87번째 매치 젠지와 KT의 경기로 오늘 분석 데스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늘 고릴라님, 리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릴라 강범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라 남태우입니다. 대기록을 여러 개 앞두고 있는 젠지와 서머의 KT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강팀 간의 대결답게 기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뱀픽에서는 뱀픽 처음에는 서로 좀 좋은 조합을 뺏어오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4호픽에 재미있는 픽이 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KT가 바이를 뽑은 순간 젠지도 아리를 되게 잘 쓰는 팀이잖아요. 전투하고 네. 전승을 하고도 있는데 아리 바이 조합을 뺏지 않았어요. 아지르의 강한 라인전으로 아리 바이를 어느 정도 찍어 누르겠다. 아리가 전령한 타도 좋고 6렙부터 CC 연계도 좋기 때문에 사실 아지르가 라인전을 지게 되면 좀 힘든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젠지가 사실 초비 선수가 초중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바위가 위쪽 강가로 오는 걸 와드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너지는 장면도 있었는데 젠지가 결국에는 트위치와 블랙실드를 쓸 수 있는 모르가나의 조합이 생기면서 초비가 무너져도 이기는 젠지? 되게 대단한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KT 롤스타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 주도권을 바탕으로 그리고 탑 쪽에서 나르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이전에서도, 그러니까 이전 패치에서도 나르가 너프가 되기 전에도 세주아니한테 킬각이 나오는 장면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너프된 나르다 보니까 그 탑 쪽에서 세주아니가 압박을 굉장히 잘해줘서 KT도 상체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을 잘 풀어가는 듯 했으나 젠지 같은 경우에는 저 트위치, 결국에는 트위치가 잘 컸어야 되고 트위치가 크면 이제 모르가나와 유미가 있기 때문에 트위치가 캐리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열리는데 젠지가 순간순간마다 상대가 용을 먹으려고 할 때 그 템포를 끊으면서 용을 한 번씩 끊었던 플레이가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확실히 강팀 대 강팀이다 보니까 네.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결국에는 젠지가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던 와중에 경기 중반에 KT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잘 컸던 트위치가 한번 잡히면서 KT가 한타 대승하고 발언까지 진격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KT도 매섭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게임이 어느 정도 좀 불편한 그런 구도가 있었는데 게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젠지 같은 경우는 이 와드를 통해서 상대 세주안이의 움직임 그리고 바위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트위치 유미도 급하게 오고 모르가나도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모르가나 정글이 치르게 방패가 1레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레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게 세주안이의 스킬에 마법 데미지에 뚫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치가 순간적으로 노출이 됐죠. 그렇죠. 블랙실드 빠진 게 KT 입장에서는 엄청 호재예요. 아리바이가 트위치를 찍을 때 트위치를 녹일 수 있는 근거가 됐고 KT가 어떻게 보면은 세주아니가 사이드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라스칼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사이드 대신 빠르게 한타를 열자라는 플레이를 젠지 쪽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KT 힘이 이때는 엄청 뛰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KT의 조합은 단순했어요. 저 트위치랑 아지르를 어떻게 잡을 거냐. 네. 그 구도에서 방금 같은 교전에서는 트위치를 너무나 완벽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KT가 완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여섯 번째 드래곤 한타에서는 트위치가 이번엔 물렸지만 잘 살아나오면서 이번엔 젠지가 대승하고 발언을 먹습니다. 여기서 결국 트위치 유미의 장점이 나오는 그런 한타였던 것 같습니다.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은신을 통해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떨어져 있던 커즈를 밀어내주면서 룰러가 일단 1번 첫 번째로 플레이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나르가 상대 플레이에 잡히긴 했었지만 수호천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르는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는 용쪽 자리잡기 싸움인데 먼저 상대를 밀어낸 젠지가 자리잡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트위치의 강점이 나옵니다. 트위치가 은신을 통해서 이전에 때려놨던 바위를 한 번 더 때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글러가 지금 전장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커즈 선수도 트위치 궁 빠지는 시간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트위치 사거리 밖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큐 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트위치 바깥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트위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포킹 싸움이 났죠. 맞습니다. 그리고 트위치를 잡기 위해서 몸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젤이랑 아리 같은 경우에는 유미의 대단원에 막히면서 결국 저 트위치가 살아가면서 젠지의 그 승리 플랜 네. 트위치를 지켜라 그게 완성이 됐고 KT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를 물긴 했지만 결국엔 그 트위치가 살아나가면서 젠지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볼거리가 풍성했던 1세트 끝에 승리를 차지한 팀은 젠지였습니다. POG 확인해보겠습니다. 와, 롤러 선수. 와, 진짜. 와, 1200점. 네. 와, 저는 진짜 이게 사실 젠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용을 좀 일방적으로 주고 나서 용을 좀 많이 가져간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염용이 3개가 있었고 심지어 유미의 W 스킬로 인해서 트위치가 마지막에 궁극기를 키니까 AD가 580이더라고요. 와, 진짜 그런 부분에서 역시 트위치를 정말 잘 쓰고 트위치를 위한 조합을 잘 짜왔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모르가나라는 킥이 사실 미드 정글에서 2대1 교전력은 많이 없었어요. 아지의 라인전을 좀 믿고 게임을 풀러 나갔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잖아요. 근데 젠지의 룰러? 이거는 후반 플랜을 충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룰러를 지켜주는 뭐 리엔즈 선수의 좋은 그 미카엘의 축복 아이템도 있었고 또 팀원들의 그 포지셔닝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어제 프린스 선수가 이제 POG를 차지하면서 1200점으로 단독 1위였는데 룰러 선수가 여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 원거리 딜러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와, 만장일치로 룰러 선수가 1세트 POG에 선정이 됐네요. 네, 젠지 이번 경기에 걸려있는 대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2대0 승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욕심 날 것 같은데요. KT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2세트 KT가 막아낼 수 있을지 2세트 함께 하시죠. 워낙 수입도 자주 해오고 이것저것 새로운 걸 쓰기도 하고 하니까 네.
자르반. 실제로 요즘 자르반은 티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11회가 나왔을 때 자르반이 워낙 좋아해서 11회의 대표적인 카운터가 알리, 자르반 이런 친구들인데 다행히 예. 동시대 친구들. 예, 약간 대거 나온 느낌이에요. 대거. 예, 그래서 에이밍 꼼짝마 조합 형태입니다. 일단은.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력한 돌진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KT는 좋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받아칠 수 있는 요소. 일단 레나타의 궁이나 뭐 이런 것들의 변수도 크게 있을 뿐더러 상대가 또 막 들어오면 오히려 스카노가 먼저 물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아르반의 이렇게 이거 얼음 강 나오는데요. 위치가 저렇게 되면 와. 야, 이거는 깜빡했어요. 자르반 이득갱 미드 가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거야, 좀 이게 애매하거든요. 야, 이거 실린 빅나이 여기. 스카노 왔어요. 스카노다. 이거 잘했네. 그래서 교전력은 스카노가 앞서거든요. 네, 이러면 때리면. 이거 마무리까지는 좀 애매하고. 아리 만화가 이게 이슈가 됐네요. 그렇죠. 빅나도 집을 한번 갔다 와야 돼서. 그렇군요. 아리 만화 이슈. 예, 도란이 나오고 화면에 잡히고 있긴 하고요. 사일러스는 이미 다녀온 상황이라 은근히 아이템이 좀 네. 단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마 웨이브가 들어가면 설마 들어가면 물론 세주안이도 아직 오래비긴 한데 가는 척 네. 그래서 머릿수로 밀어내기. 근데 뭐. 근데 기파 이거 나오기가 도라님이야. 이거 기창도 빠졌는데요. 지금 대신 말하죠. 위치가 위험하게 나쁘다가 더블킬! 하나 내려갔고요. 이러는 사이에 레넥톤은 완전 행복 파밍 중이거든요. 위쪽에 있었죠? 이거 최고로 팍팍 당합니다. 예. 이게 물론 원래는 대기죠? 찍어올 수 있다. 예. 이게 아리가 궁이 없어서 원래 궁이 있었으면 땡기면서 호응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할듯 했는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커져. 근데 이게 스카노가 계속 뭐 해보려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 기분이 나쁘거든요, 스카노는. 네, 자르반은 뭘 자꾸 먹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물론 원래는 피넛 건데 커즈 입장에서는 상대가 턴을 여러 턴 썼는데 자기 것 같이 또 먹으면 맞죠. 네. 여기 뭐 치킨 지금 뭐 와드 그러니까. 두 개나 박혀 있는데 커즈 입장에서 네, 알리 올라갑니다. 네. 이 전에도 딴 걸 이득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피너지 그냥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그래서 그냥 먼저 땡기면서 네. 와! 대격패 쓰면서 자 그러면 자르반은 잡긴 잡았는데 예. 이게 말 그대로 쓰면서 도약을 해서 먹었거든요. 눈까지 챙겨갔습니다. 지금 있어요 상대창에. 기분이 매우 나빠요. 예. 돈으로 굴리더라도 오브젝트가 없으면 약간 반쪽짜리 스노우볼이 될 수 있어서 자르반 이거 좀 더 확실히 우리는 거에 이번에 벤지가 탑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들어가서 점아 있다 점아 이거 점아 있다 점아 뜨거 누가 잡을 거야. 그리고 강신 상대 아직 지금 너 지금 강신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이건 좀 치명적인데요. 탑은 네. 사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왕에 더 내려오십시오. 네. 스카노는 네. 답하거든요. 체크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알리스타 지네 아리가 오거든요. 네 지금 알리가 잃어버리네요. 데미지 약간 리엔지가 재고 있던 걸 잘 활용한 느낌이죠? 내가 알린데 네. 네.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긴 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일단 전멸도 쓰고 죽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알리면 뭐 반대죠? 그래도 이게 아직 스카노 궁 있어요. 예. 라이트죠. 라이트죠. 그래서 땡기고 데려오도 네. 오히려 또 나도 땡겨올 수도 있고 나도 땡겨올 수도 있는데 도망가는 게 커밍카트! 에이밍 추가캐! 아니 호주와 라이프가 순간적으로 간격 유지하는 것도 기가 막혔고요. 그래도 움직이면 다 드나? 힘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쓸 데가 별로 없어서. 예. 물론 젠지 입장에서도 너무 반격감을 보다가 좀 다소 허무하게 내준 느낌이 있고요 방금은. 네. 그래서 그거 메꾸려. 빅점맨 다 없어요. 빅나. 그렇군요. 네, 위치가 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와. 아니 이것도. 피넛. 대황넛. 진짜 피넛밖에 안 보이는 거 나왔죠 결국. 네. 다시 한번. 근데 리엔즈. 잡았고요. 잡았습니다. 이거 놀라 혼자. 나가. 둘 좀 어렵죠. 예. 오야 아리가 나와서. 빅 나오고 있어요. 아리가. 아우 벽 벽. 근데 봐야 돼요. 예, 코즈를 한번 밀었습니다. 예. 코즈 한번 예. 가죠. 위에 4대 4거든요. 네, 스카노가 영토 먹었어요. 이러면 예. 스카노 세집니다. 예. 그리고 스틸하고 자르반. 파라티 먹고 예. 이번에 갚아줬고 자르반. 예. 장난! 광란 들어가. 자르반이 저게 나가 일단 터. 자르반이 네. 그래서 초비가 좀 버티나요? 안어요 초비도 버텨요 일단. 아니 자르반이 거기면 안 죽죠? 초비도 안 죽어요? 지금까지 여기도 안 죽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선수들도 잡자. 리엔즈 컷. 아니 리엔즈는 빠도 없어요. 리엔즈는 빠도 없어요. 리엔즈라도 근데 리엔즈 아직 시간 없고 그래도 이거는 빠도 없는데 설마 와 젠지 젠지죠. 그렇죠. 아니 스카노가 시작은 좋았거든요. 오케이 전력 먹었다. 일단 매혹이 좀 빠진 것도 뭐 자르반부터 녹여. 자르반이 안 녹았어요. 그러면 초비라도 녹여.
근데 이미 스킬 썼거든요. 소비 녹여! 계속 녹여! 안 되네? 근데 주머니 이제 스킬 없어요. 그러면 녹여! 아 뭐 아무나 아. 앞에 있는 애 쳐! 노란 녹여! 어 안 돼? 그럼 리엔즈 녹여! 얘는 잘 죽던데? 아 얘 맛 없는데 누가 먹을래? 그래도 얘는 잘 죽으니까 노리자. 누가 먹을래 이거? 내가? 아 내가 먹을게. 아. 어? 죄송합니다. 용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래도 11호 성장 보면은 KT가 사실 밀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고성능 뭐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국이가 빨리 리엔즈! 근데 이거 의도한 거 아닌데요? 그렇죠. 리엔즈 의도한 거 아닌데요? 예. 맛은 없어도 받고 빠져나오기? 근데 여기서 뭐 되나요? 일단 미치는 KT가 좋거든요. 네, 안 됐죠? 진영 좋거든요? 네, 어? 잠깐만! 근데, 잠깐만! 근데 안간 잡아주면서? 그리고 레넥톤이 빠졌어요. 아 이거! 어 커졌어요! 그리고 라스칼이! 아 근데 이거 제리가! 제리가! 룰러 박타! 룰러 박타! 에이밍 세거든요? 에이밍 세요! 오히려 에이밍! 에이밍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아니 에이밍 지금! 파라고! 또 에이밍 있다! 8001아! 워낙 잘 커서 지금 분명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리한 팀이 한 가지 예. 수가 있다는 건 다행이겠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고요. 자, 끌어! 그러면서 그냥 끌어. 바로 메이크 네. 하는데 피노스 다운 없어요! 피노스 오래 버텨보긴 하는데 지원군이 딱히 없죠. 그렇죠. 네, 광란! 결국에 그리고 알리는 연해요. 예. 아, 다시 죽어 이거 레벨이. 예. 그러니까 알리가 궁을 써도 연해요. 네. 원래 궁을 쓰면 찌겨지는 게 그게 알리의 강점인데 진짜 버티는 건데 어 네. 바로 레벨이 안 뜨니까 알리가 일단 바로 바론이요. 이거는 세주안이 부르면서 막을 생각 한번 해볼 예. 것 같은데요. 자 근데 피노스는 일단 한 18초 정도 아웃된 상태고요. 예. 세주가 넘어오고 초비가 아리궁 들고 있고 룰러가 사이드에서 때리면 예. 뭔가가 어떻게 잘 뭔가가 레넥톤 뭔가가 보죠. 자 네. 뭔가가 매우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에이밍이 네. 에이밍도 이거 에이밍이 바론이 바론이 룰러를 에이밍이 때리면 도망갈 사람 도망가자. 네. 에이밍만 살아 있으면 예. 일단 괜찮아요. 에이밍이 지금 KT 전력의 거의 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갈 수 이러면은 백만이도 네 원 플러스 원인데요. 변수는 없다. 네 여기 에이밍 추가킬 어우 예 맞았지만 사실 KT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좋긴 하거든요. 9시거든요. 네, 저거 돌아오면 더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 11회를 어떻게 그렇죠. 저 에이밍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네, 에이밍도 11회. 아니까 네. 뒤로 퇴각해 있죠. 하지만 초비가 돌면 그리고 에이밍도요. 가자. 에이밍도 초시계가 있어요. 예. 그게 변수입니다. 자 끌어올 수도 있고요. 아, 에이밍이, 노출 초비 노출. 에이밍 쏙. 자 모든 포커싱을 에이밍한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라스칼이 한번 커버해줍니다. 네, 라스칼이 마크해주면은 어? 비명 한번 근데 어차피 에이밍만 네. 건재하면 돼요 예, 일단. 그렇죠. 네. 라스칼이 안에서 지금 사이러스 밀어주고 있어요. 에이밍 쪽! 에이밍 칸 이게 돼! 에이밍인데 이게 밀어주고 에이밍이라 홍이 안 돼요. 에이밍이! 약간 그리고 비명 에이밍이 안 됐어. 에이밍 죽인 사람이요. 라스칼이 철벽의 라스칼! 그렇죠. 안에 사이러스 완전 철통 보안! 네! 케이비도 미역! 끌어버렸습니다! 똘킬이네요! 철벽의 라스칼! 룰러까지! 네 룰러 룰러! 아 나머지 선수들도 얘기하죠. 우리 뭐 에이밍만 있는 거 아니다. 나머지가 다 프리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에이밍 있기까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거까지 먹습니다. 이러면 아... 변수 차단 젠지 다운! 103 생태기 없이 마사지대 전멸도 온 상태. 아니 원딜 아이템 차이가 이거 그냥 이게 되는 거야. 써라 이거예요. 녹아는데요? 달라붙어서 또 그냥 계속해서 예. 예, 조리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예. 결국 예. 죽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에이, 그래서 공지 한번 들어봤는데 안 됐고 사실 지금은 그냥 약간 요새의 느낌으로 맞아요. 그냥 뒤에 있으면 어차피 상대가 물려 들어올 예. 거예요. 자 11회 두 번 때리기 좋고요. 예. 아, 그래도 싸움이 매우 가면 걸렸고요. 깃발 썼어요. 예, 이러면 에이밍 쪽을 이제 무인수 이날에 잘해봤고 잡혔고 전설의 에이밍. 예. 에이밍을 못 물면 어차피 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 정글로도 없는데 이 바론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승부를 한번 말 그대로 어떻게 하죠 인데요? 예.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 아무리 아, 뭔가 할 생각이에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에라이에요. 에라이. 가자. 에라이. 에이밍이죠. 이거는 에이밍이 불피. 에라이 이니시가 나왔습니다. 네. 제기도 탈출. 그렇죠. 아 대리만 탈출. 그렇죠. KT. 압승의 우리 KT. 아니 심지어 압승이에요. 압승. 맞습니다. 사실 전 세트도 역전패나 본다면은 아, 그쵸. 최근 KT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줍니다. 아 여름에 KT. 아니 실제로 KT 경기력이 젠지에 비해 전혀 안 밀리는데요. 네. 아니 내용상 보면 이거 네. 판정하라면 지금 KT가 이거 1대1인 게 억울할 정도입니다. 아니 이거는 또 30분이 안 된 타이밍이에요 네. KT가. 젠지 상대로도 야, 상대라도 그 속도가 나온다. KT 젠지의 넥서스를 깨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주 안 깨지는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와, 네. 네. 와. 잘 녹는다. 넥서스 깨면서 GG.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부담감 때문인지 네. 오히려 젠지의 탑 쪽에 실수가 나오고 있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야, 이건 뭐 모든 라인이 다 활약했네요. 우와, 이게 대젠지전입니까? 그리고 데이터, 예. 초비를 막아라. 아. 그 미션이 또 되게 중요했잖아요. 물론이죠. 사일러스 가져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줬죠. 사실 여기도 주도권 꽉 잡으면서 계속해서 유지했거든요. 사일러스가 원래 무난히 가면 밸류가 하늘을 뚫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무난히 못 가는 게임도 많이 나와요. 네. 네. 근데 그걸 라운드 찍게 해줘. 네. 아. 알떨루 큐 끊어볼게. 싸보자. 사이버터. 세리부터 봐, 세리부터. 사이 녹어, 사이 녹어. 아, 디가 나와. 사이. 노정아. 체리 노정아, 체리 노정아. 나 큐 2초. 미드라인 살릴게. 끝내자. 끝내자. 체리 노플이라 체리 오면 죽이면 돼. 그래. KT가 2세트 멋진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시비르가 풀리면서 이 시비르를 막기 위해서 자르반과 알리스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조 카운터 알리스타 자르반이 있으면 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젠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루시안을 배나면서 상대가 시비르 가져갈 거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KT가 정말 잘한 점은 전저 3픽에서 레넥톤을 뽑았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를 완성을 시키면서 바이 아리 조합을 완성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뭐 용도 굉장히 높아졌고 전령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 레넥톤이란 픽 자체가 지금 탑이 패치가 된 이후에 레넥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령 타이밍 때도 강하고 심지어 정글러가 안 봐주더라도 정글러가 바텀 게임을 하더라도 적어도 탑에서 반반 이상은 간다라는 그런 네.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레넥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KT가 바텀 쪽에서도 뭐 알리스타가 등장을 했지만 알리스타가 뭐 라인전에서 11회를 카운터를 치는 게 아니라 한탑적인 부분에서 카운터를 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KT가 3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젠지가 물론 뭐 자르반을 통해서 변칙적인 갱킹을 통해서 뭐 초반에 게임을 좀 잘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냥 KT 가 깔끔하게 게임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젠지가 1세트도 그러고 1세트는 아리바이를 주고 네. 아지르 모르가나로 카운터 치고 2세트 또한 시비르를 주는 대신 카운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다시피 한타에서 카운터를 치는 거지 라인전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시비르가 굉장히 무난하게 그쵸. 컸고 도전이 일어나는 순간순간에도 시비르가 킬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타가 일어나는데 시비르를 카운터 치는 게 아니라 시비르에게 다 맞아서 2세트를 그냥 에이밍 선수가 잘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잘 준비했거든요. 빈쪽으로. 네. 근데 에이밍이다. 역시 에이밍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경기는 시비르가 너무 잘 크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비르가 어디서 왜 이렇게 잘 크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탑쪽 갱킹을 시도하면서 바텀 쪽에 시선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르가 먼저 딥타임을 잘 잡고 1코가 완성된 시점이었고 제리 같은 경우에는 2티어 신발을 빨리 올렸기 때문에 철갑궁이 안 나와서 집을 안 가고 돈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 딜러가 서로 맞춰서 싸우는 그런 과정이 되면은 이제 KT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알리스타의 카운터 결국에는 고정 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라켄이 나온 시점에서 저 알리스타는 시비르에게 그냥 잡힐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리엔 선수가 조금 쉽게 물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맵을 크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자르반 1코어가 뜬 순간 스카노보다 교전력은 좋았어요. 근데 KT의 미드 주도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넛이 뭐 데미지 딜링을 하지 못하고 빠지는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알리스타가 잡히긴 했지만 젠지가 여기서 사일러스가 미드 주도권을 바탕으로 먼저 온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지만 오히려 거기서 시비르가 1킬을 더 가져가면서 너무나 시비르가 아름답게 2-0 그리고 골드가 네.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죠. 미드가 턴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초비 선수의 턴에서는 오히려 KT가 이득을 받고 KT의 턴에서도 KT가 이득을 받고 시비르가 더블킬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이미 4킬을 먹어뒀던 시비르가 세 번째 용합판타에서 쿼드라킬을 장식하면서 팀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어요. 젠지 쪽에. 그렇죠. 시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점프씨를 먹어놨잖아요. 이걸 뚫어야 되는 젠지 입장에서 매혹도 피해야 되고 레네톤의 스턴 연계도 피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뚫는다? 그런 과정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리스타 궁극기 일방적으로 빠졌고 알리스타 스킬에 어떠한 호응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뚫게 되는데 스카노 궁 타이밍을 흡수하는 젠지 선수들의 피지컬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카노가 일방적으로 막고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시비르가 너무 세다? 레이톤이 어그로 핑퐁이 된다? 이게 KT 입장에서는 너무 희소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젠지가 싸움을 조금 더 보려고 했지만은 저 잘 큰 시비르가 너무나 멀쩡하게 있었고 순간적으로 젠지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보려고 했지만은 시비르에게 오히려 잡히면서 쿼드라킬 시비르가 잘 끄면서 그냥 시비르를 위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세트는 KT가 엄청난 힘을 자랑하면서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4킬 0데스 7어시 심지어 3대는
11을 저격하기 위해서 자르바 날리스타까지 가져왔는데 네. 노데스로 이렇게 캐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11가 사실 딜하기 힘든 조합이었을 거예요. 근데 KT도 11만 원맨 캐리가 아니라 아리도 있었고 레넥톤도 있었고 이니시에이터인 스카노도 있었기 때문에 에이밍 선수는 이게 나를 저격하기 위한 픽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편하게 게임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라인을 잡아주는 스카노 레넥톤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아리도 판이 열리자마자 뛰어들면서 상대를 괴롭혀주는 그런 플레이까지 KT가 확실히 최근에 왜 강팀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네. 보여주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와 진짜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이 POG 포인트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에이밍 선수 1000점을 달성하면서 또 4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와 오늘 확실히 원거리 딜러의 네. 전쟁이 굉장히 재밌고 다음 세트에서 어떤 픽을 남아주는지도 많이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10세트 중에 11표를 차지하면서 에이밍 선수가 2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고 경기력을 점검하고 있는 양팀인 만큼 다음 세트 바텀에서 어떤 픽들이 등장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3세트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남이 잡아먹기 좋죠? 네. 아리바이 내리면서 와 소라카 지금 남아있는 유틸포트 다 손들어봐 저 구석에서 소라카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저요? 저요? 저 나름 유틸포트인데 저도 라인전 세고 저도 나름 괜찮은데요 단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라인전 센 챔프예요 네. 사실 라인전 원투리에 봐도 돼요 소라카는 그리고 여기도 원딜러들 중에 사실 쓸만한 점수가 많진 않은데 근데 닐라? 와 여기서 닐라가 나왔네요? 예, 닐라 벤은 사실상 무조건 안 나오거든요 벤이 몇 개가 더 있어도 네. 뭐 쓸 거면 3이나 쓴다 이런 얘기 나오셨는데 네. 싸움의 결과가 많은 걸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기록 눈앞에 두고 있었던 젠지인데 만약 이 경기 더 치면 그 기록을 달성하는 것은 슈퍼로 돌아가고 맙니다 네, 전반적인 느낌은 예전에 모데카이저처럼 레벨링의 장점이 있고 네. 3이나처럼 휘저으면서 아까 레일처럼 모으는 기능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막타를 잘 넣어야 됩니다 에이밍 네, 저렇게 스킬을 교환하고 나면 소라카는 체력이 차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용을 먼저 건드립니다 네, 피너지 근처도 돌군 있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만 바톤도 직간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전멸로 빠졌어요 네 빅나가 잘 밀어냈죠 맞습니다 네. KT가 확실히 오 판단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고 과감했고 좋았어요 지금 네. 나비 보고 나온 소라카는 적절했으니까 네. 오, 낚시 더 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그래서 녹여버리면 끌어당긴 거예요 와 이거 배고픈 상대에게 예. 낚싯대를 제대로 잡아줬어요 이게 만약에 에이밍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안 들어왔거든요 예. 진짜 이게 쉽지 않은데요 상체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예. 말하면 자 그쵸 그러면 빙나가 와서 출장 와서 상판 예. 힘을 보태주자 예. 소라카 힐이 도라는 예. 오, 예. 도라를 오래 빨리 잡아 정도면 다운 와 이거 리엣지가 약간 네 기다렸다가 네 투비 왔어요 물론 이 레넥톤 잡을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잡아봐야죠 네. 바이도 오고 있고 그렇죠 강신은 소모됐고요 시간 끌면 바이도 왔어요 바이도 왔어요 아 이러면은 살아나오기가 좀 어려 보이는데요 예 그냥 아마 주먹이든 뭐 구슬이든 죽일 수 있겠죠 딱 대 주먹 간다 아이야 아이다 아리 먹어 네. 오. 같이 한번 네. 쫓아가면서 한번 추가 한번 쳐볼래? 네. 네. 그건 있는 거죠 오브젝트 패치 전이었으면 이 교환이 원래 강팀들이 즐겨하는 교환이 맞거든요 유리한 팀이 예. 근데 지금은 KT 입장에서도 삼각 예. 그렇죠 예. 불리하긴 해도 오브젝트 밸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오브젝트를 싹 다 먹으니까 이게 되게 든든하긴 해요 나름 그럼요 예, 옛날 오브젝트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예. 요즘요 잘 잡아놓은 젠틀이라서 네. 드래곤이 그리고 바로 잡히지 않아요. 여기서 루시안 소라카 빅랭을 잡았다. 소라카 하나로 들어갔죠. 근데 살았어요. 살았어요. 됐어요. 커드가 살았습니다. 빨아들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오른이 빨아들이 됐어요. 오른이 버팁니다. 오른에 못 죽여요. 닐라. 와, 라스칼도. 라스칼이 나를 죽여라. 아니 라스칼. 날 봐라. 날 봐라. 그렇죠. 라스칼이 완맹하긴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드래곤이 너무 끊겼거든요. 그렇죠. 와, 세체 미끼가 됐어요. 와 근데 킬도 3대1이 됐고요 KT 입장에서도 각이 좀 예뻤다 보니까 확 들어갔던 건데 네. 와 그거 근데 거기에 네. 다 연계가 됐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지 근데 이거 힘 차이가 좀 나서 그렇죠. 아직은 눈치 보고 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제어와드 싸움을 좀 하다가 미드 아빠 예. 이거 오른 철거 터지면 그냥 바로 깨집니다 거의 땡 오 이렇게요 네. 당연히 닐라도 비원들이기 때문에 라인 플레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레넥콘도 뒤에
네레콘이 뒤에서 자, 여기다 달려들어야 되는데 브라카를 좀 물고 싶었는데 그렇죠. 들어가봤자 본대가 호응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애매해요. 그래서 원래 리엔지의 뭐 전멸이라도 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날 남이 전멸까지 예 지금 막 전반적으로 화면까지 흐트리는 정도로 좀 됐습니다. 네 앞뒤였고 그러면서 오래 들어가고 이거 한타 끝난 것 같은데요. 침묵 잘 깔렸고 이미 사일러스의 오른궁 뺏어서 활용한 그 선풋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맞습니다. 한 번 더 전진. 젠지의 조합이 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이죠? 예. 힘의 차이도 골드 차이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근육도 더 붙었거든요, 확실히. KT는 지금 좀 물로 막 샤워시켜준 게 등목욕 시켜주는 느낌일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긁어주는 것 정도 이상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데요. 싸워서 상대편 아래쪽이 좀 많다. 돌아가면 네. 네. 이때 한번 갈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마무리가 맞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자, 이거 KT 보람까지. 왜? 보람까지. 와, KT의 승부수. 와, 무였기 때문에. 그럼 더 가야죠, 더 가야죠. 예. 아, 루시안이 세게 셉니다. 루시안이. 아, 그래도 루시안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서 에이밍 들어갔어요. 밀라 들어가고. 잡았습니다. 이것이 밀라. 한 방에. 이것이 밀라다. 사뿐사뿐이 인디언데 이분은 진짜 뭔가 해낼 것만 같습니다. 싸이 미드 이번에는 이번에 싸이 미드 보여요. 이번에 우리가 걸자. 싸이 걸자. 싸이 걸자. 더군데. 와, 이거 토라카 연계가 예로 들어갔어요. 그럼 끝났나요? 일단 끝났나요? 상황에서. 아, 라이브 나비도. 그러면 KT는 손절을 해야죠 일단. 네. 맞습니다. 아 이거 KT가 본인들이 이겼던 한타에서 상대가 한 실수를 본인들이 했어요. 네. 그렇죠. 본인들 조합이 좋다라는 확신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KT는 오히려 앞으로 한번 둘러싸요. 네, 일단 도움 닫기. 그렇죠. 네. 그래서 빅맥도. 나가기만 하며 헤일 커버 플레이죠. 그러면서 서로 분교환 좀 하는 건데. 오! 빅나가 와. 빅나의 횡이동 들었어요, 몸은. 빅나 횡이동 아주 기민했고. 지금 레넥톤이 안 오고 있거든요. 레넥톤이 지금 와요, 이제. 캐롤을 차단한다. 레넥톤의 상 라스카! 그러니까 철벽 나를 뚫고 넘어가 봐라. 비로 포지션 잡아. 철벽으로 맞아 볼래? 네. 어. 오른 리지 리지 리지. 와! 케이케! 네, 오른동 맛있다. 그럼요. 거기에다 바로 용이 딱 맞아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젠지 스틴 시도? 예! 스피넛! 스피 정도는 했고 간만에 작전명 왕호 그리고 여기 아직 꾸가 있거든요. 예. 아 오리지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강심도 있고 닐라궁도 있고 이거는 KT가 무섭네요 지금 젠지 이거 젠지 이거 괜히 덤볐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 KT가 확실히 좋은 상황이에요. 예. 네. 머리 파고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아, 돌아가 돌아가. 예, 소라카가 있으니까 앞에서 적극적인 플레이가 뭔가 나오긴 해줘야 돼요. 일단 헌부. 한번 헌부. 빈다가 한번. 소라카. 오르니 흡수 한번 잘했어요. 헤일 연타. 이번 내 턴. 이번 내 턴. 예, 반대 전면까지 치면서. 에이밍. 에이밍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피너지 피너지 볼까요? 잘 돌리는데 위 그게 소라카가 이게. 그렇죠. 아니 소라카가 너무 쌩쌩해요 지금. 진은 일단 원딜이 있고요. 그쵸. 적진을 때. 근데 잡자. 루시아 미가 안 했어. 루시아 근데 눌렀죠. 예. 아 룰러. 아 이거 소라카가. 아, 소라카가 그렇죠. 와, 계속 주유합니다. 계속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네 명 잡았습니다. 네. 일단 상대 바론 시간은 가니까 루시안 전면이 없다. 이게 이제 변수긴 한데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만들어 볼 수 있나요? 네 위쪽에서 자 컨택이 됐고요. 이렇게 피노 전선이 전선까지 빅나 펑치가 아니에요. 빅나 체력 그 아래쪽에서 그리고 빅나가 3대1 밀어냈고 이게 라스카에도 근데 손바닥까지 라스카이 어떻게든 버텨보고 있습니다만 고립된 느낌인데 이게 동료들 품에 안기긴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할까 5대5인데 우리는 소라카 없어? 예, 소라카 놓고 남이가 열심히 했지. 남이는 그렇죠. 예, 특화 남이도 잘 있어요. 나름 돼요.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렇죠. 약간 효율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젠지도 이제는 좀 땡기는데 네. 아 근데 이게 드래곤 체력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뭔가 근데 이거 강차 좀 있으면 돌거든요. 그래서 사일러스는 16레벨 이후로 저 회전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돌아옵니다 빅나. 아 저거 때리면 아프고 빅나 반피 근데 라이프가 채워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KT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에요. 어차피 상대가 먹어도 3대3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KT 입장에서는 상대 바론 시간 빼려고 대체했던 것도 있는데 집에 그냥 보내나요? 어디가? 집에 그냥 어디가? 어디가? 안 갈라 그러니까. 다 안 가야 돼요. 아니 네, 그거는 집에 갔고요.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계가 네, 집에 갔어요. 이래서 끝날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드에서 돌 수 있나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KT도? 도망만 잘 가면 다행이거든요. 네. 일단 묶였어요 묶였어요. 오공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봬요. 봬요. 아 이거 꼬리에 잘 나가나요? 닐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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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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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네. 동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AD 박치기 스트라이커. 그래서 이거 KT 비상! 네!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될 거예요. 비상! 어머나 여기서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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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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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원딜 없지? 우린 있다! 롤라의 몸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네. 아들도 없고 주유소도 없고 밖에 없는 게 많아! 아 최대한 살아야 되는데! 두두두두두두두! 다시 한번 룰륜발! 네, 일로 와! 미드쪽으로 회전하면! 아 그게 중요하죠? KT 이거 어떻게 막나요? 진... 아, 이게 딱 잡히면서 상대 지지까지 달려가는 구도였기 때문에 위치도 예. 와, 케이티 저런 게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아 여기서 엔딩이 나오나요? 아 젠지마 나름 예, 상대가 너무 빨라요. 아빠 에이스 젠지 기록을 결국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젠지 라이프와 룰러의 대결에서는 룰러가 이제 판정승 예, KO승 이런 느낌이었고 아리바죠. 나 궁 5초 이코에 야 묶겠다 궁 5초 네 5공 노폴이야 5공 가인 있고 한번 빠지고 릴라 니달라 릴라 나 잡았어 가자 나 궁이거든 피카리지 가자 아 남이한테 있어 피카리지 일단 보자 스타일 노폴이야 가인 이겼다 앞으로 바텀 라인 잡음 잡는 게 제일 좋아 잡았어 라인 신경 안 쓰고 잡자 5공 노폴이거든 내가 못낼게 오공 노폴이야. 나 달려 안 죽어. 나 밑간 있어. 가자. 계속 가. 제가 KT가 왜 닐라를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에이밍 선수는 아펠리우스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펠리우스도 있는데 왜 닐라를 했을까 했는데 상대 조합을 봤을 때 이게 아펠리우스가 탐켄치가 있으면 좀 버틸만한데 나미가 있다 보니까 아펠리우스가 한타때 휩쓸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존기가 어느 정도 있고 좀 이니시가 가능한 그런 원거리 딜러인 닐라를 썼지만 문제는 소라카가 있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원래 닐라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에서 그 패시브 덕분에 이제 상대보다 레벨을 좀 앞서가면서 라인전에서 스노우볼을 굴러야 되는 챔피언인데 이 소라카가 원래 이제 유틸리티 서포터 걔들끼리 만났을 때는 1티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안 밀리고 심지어 닐라도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라카한테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CS적인 그 미니언적으로 경험치를 앞서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 KT인데 오히려 라인전을 너무나 힘들게 펼치면서 젠지가 너무나 좋은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말씀하시다시피 닐라가 2랩 타이밍도 빠르고 3랩 타이밍도 빠르고 맞딜에서도 지지 않고 네. 갱 면역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요. 그게 원거리 딜러인데 사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저 스노우볼을 못 봤고 양팀 다 조합 보시면 사일러스 50, 바이아리 돌진 조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거리 딜러가 루시안이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닐라가 좀 몸이 앞으로 쏠렸던 것 같아요. 빠르게 앞라인을 처치해야 되는 싸움 구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또 오른한테 노출이 되면서 KT의 조합의 힘이 조금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후반 가면 갈수록. 맞습니다. 이번 경기 초반 두 번째 용까지 KT가 빠르게 가져갔는데 세 번째 용 앞에서 소라카를 물었지만 살아나가면서 반대로 3킬을 내주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KT가 각 자체를 보긴 했으나 이 각이 정말 맞았을까라고 보면은 이게 미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루시안이 먼저 클리어를 하고 있으면서 닐라랑 나미 같은 경우에는 미드 쪽에서 그 라인을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라카가 조금 앞에 나오는데 소라카를 볼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섯 명이 다 같이 소라카를 볼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소라카를 보러 가지만 소라카가 오히려 뒤쪽으로 빠지면서 심지어 침묵까지 남겼기 때문에 너무나 그 젠지가 원하는 구도의 한타가 됐죠. 그렇죠. 여기서 아쉬운 건 사일러스 50은 무조건 몸이 들어가야 된다. 매혹 같은 걸 날리면서 소라카를 일방적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몸이 들어가면서 잘랐어야 됐고 본대의 힘이 약하잖아요. 바텀 라인전을 지고 미드로 올라온 순간이기 때문에 닐라의 도움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3대5 한타가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소라카를 자르지 못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KT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바론을 챙기는 등 반격을 했지만 이어지는 미드 한타에서 젠지가 후반에 대승을 거두면서 승기를 그쳤습니다.
사일러스가 아리의 궁극기를 이제 던지고 오른의 궁극기를 빼면서 한타를 한번 열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KT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미드 쪽에서 주도권을 먼저 가지면서 상대를 불러내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일러스가 오른 궁극기를 뺏고 거는 것까진 좋았지만은 상대가 탱커가 앞에 있다 보니까 상대 딜러진까지 가지 못했죠. 그렇죠. 사실 여기서 닐라 궁극기 각을 이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 궁극기 맞은 건 상관없었어요. 근데 그 오른 궁극기를 보란 선수가 너무 잘 사용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에이밍 선수가 노출됐는데, 닐라도 사일러스 궁극기 타이밍에 딜각을 보다가 좀 본인들의 플레이에 너무 집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KT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승부수가 정화가 아닌 루시안에게 한 번에 들어가면서 루시안을 터뜨리면서 정면 승부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소라카의 미카엘 축복이 정화로 한번 그 대신을 해주면서 루시안이 살아가면서 KT가 대패하고 젠지가 대승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세트 젠지가 이기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POG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소라카가 등장을 했는데 소라카가 또 POG를 받아갔네요. 그렇죠. 1렙 단계에서부터 Q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릴라의 스노우볼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리엔즈 선수의 소라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텀 라인전에서 이 부분에서 닐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강한 타이밍에 승부를 봤었어야 됐는데, 상대가 아래쪽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받아내는 그런 젠지의 설계도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유틸 서포터들 간의 유지력 싸움에서도 소라카가 월석까지 섞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됐고, 이 장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KT가 한쪽을 뚫어야 되는데, 그럼 루시안을 보자. 루시안 정화가 아닌데? 루시안을 봤지만 여기서 미카엘의 축복이 딱 들어가면서 루시안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한타를 또 이기는 그런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카엘의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아마 5-0의 다음 회전격에 당하면서 루시안이 터질 수도 있었는데, 칼 타이밍에 미카엘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뭐 리엔즈 선수가 POG를 5표 가져가면서 POG가 되긴 했지만 원거리 딜러 그리고 탑, 미드 정말 다 고른 활약을 보여주면서 젠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오늘